명절 음식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맛있는 납작만두와 오징어 무침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으세요. 먼저 물에 간장을 부어서 당면을 삶아줄 건데요. 간장을 넣는 이유는 당면에 약간의 간을 위함이에요. 잘 삶아진 당면은 작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부추도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좀 양을 많이 했어요. 이 부추랑 당면만 섞으면요, 납작만두 소가 완성이 돼요. 만두피에 만두소를 약간만 올려서 그 테두리에 물을 바른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손바닥을 꾹 눌러서 압축하듯이 공기를 빼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이게 굽는 과정에서 터지지가 않아요. 압축하듯이 접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만든 만두는 끓는 물에 넣어서 한번 끓어올릴 때까지 살짝 데친 다음에 건져서 이렇게 차곡차곡 겹치지 않게 차곡차곡 놓아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고서 생각날 때마다 구워두시면 되세요. 맛있는 초무침 차례인데요. 이제 고추장, 뭐 간장, 직접 가진 양념이죠. 따지면 양념을 한 다음에 저는 농도를 고춧가루로 맞췄어요. 알룰로스를 써가지고 좀 묽어가지고 고춧가루로 농도를 맞춘 다음에 간을 봐서 새콤한 맛을 위해서 식초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양념장 옆에 살짝 놔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뭐 하냐면 오징어 데칠 거예요. 팔팔 끓는 물에 오징어 한 마리 넣고서 오징어 익을 때까지 데쳐주시면 되세요. 오징어도 좋고 낙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오일 두른팬에요. 중불이에요. 강불 탑니다. 냉동했던 납작만두를요 올려서 그냥 앞뒤로 골고루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은 납작만두 완성이에요. 압축하듯이 꾹 눌러서 했기 때문에 터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다음에 이제 초무침에 들어갈 채소로 손질하는데 오이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참나물 먹기 좋게 자르고요. 그 다음 양파 한 4분의 1 정도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징어도 채 썰고 한 볼에 넣은 다음에 우리가 미리 만든 양념장 있죠. 이거를 적당량 넣어서 초물초물 버무리면 맛있는 초무침도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릇에 예쁘게 세팅해 주시면은 맛있는 오징어 초무침과 납작만두가 완성이 돼요. 먹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노릇하고 맛있게 구워진 납작만두에 오징어 초무침 듬뿍 올려서 싸듯이 쌈싸 먹듯이 그렇게 이렇게 살포시 싸서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고 그 느끼했던 입맛을 싹 정화해주는 느낌도 나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납작만두는 냉동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는 너끈해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